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2020년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3.6V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웍스의 WX240이었죠. 정말 그 당시에는 성능과 금액 둘 다 씹어먹고 다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이고 고이다 못해 석유가 되어버렸죠. 웍스의 3.6V 드라이버 신제품 출시가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었는데 사이사이에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240인데 점몇 붙어가지고 케이스 이상하게 바뀌고 구성품 바뀌고 해가지고 조금 리뉴얼된 그런 느낌으로 출시가 됐었죠. 하지만 오늘 웍스 국내 최초로 신제품을 소개를 잘 만들었어요. 웍스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대로 물건을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WX240인데요. 언뜻 보면 달라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 두 가지와 깨알 디테일 몇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본품 플라스틱 케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얘네가 원가 절감한다고 박스로 넘어갔었거든요. 와, 네, 그때 완전 구성품을 살펴보게 되면 알록달록한 비트들은 여전히 들어있고요. 독특하게 단면 비트 2종을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자석 홀더도 MZ 타입으로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당연히 C타입의 충전입니다. 본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옛날에 WX240과 같은 모양스러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앞쪽에 토크링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되면 전자기기 조립하시는 분들이나 간단한 피스 같은 거를 조심해야 되는 피스를 박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토크는 최대 8단계까지 나눠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기기 조립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면은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석식의 3.6V 드라이버는 잘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석이 쎄도 아무래도 토크로 조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트가 피스에 들러붙어서 본체만 빠져버리거든요.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제품은 퀵 릴리즈 척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래서 단면 비트를 넣어줬던 거예요. 빠지지 않죠? 그러면 또 이런 불편함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단면 비트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 어차피 총알 비트 쓰면 자석 홀더에 끼었으니까 빠지는 건 마찬가지다 라고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석 홀더를 통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요즘 자석이 세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기도 하다. 근데 쓰다 보면 또 빠져요. 총알 비트를 본체에다가 직접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깊숙한 곳이 아닌 표면에 피스 같은 걸 박을 때나 육각이든 별이든 그런 비트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비트를 뺄 때는 톡하고 들어올리면은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깨알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 체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시키게 되면 내가 배터리가 몇 칸이 남아있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중일 때는 현재 배터리 상태에 불빛이 깜빡거리게 되고요. 완충이 되었을 때는 3개 모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통형 이런 드라이버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립은 좋아요. 힘주기 좋은 그립이라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인데 쓰다 보면 버튼을 한 번씩 눌리게 돼요. 수동으로 돌려야 될 때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헛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전원 오프 기능을 만들어놨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마지막 깨알 디테일은 LED입니다. 빵! 굉장히 밝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러면은 작업할 때 어두울 일은 없어요. 눌렀을 때 드러만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제발 누를 때만 불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를 웍스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제품의 특장점은 토크링이 아닐까 싶은데요. 1단계 0.15Nm부터 최대 5Nm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소리가 조용해진 거는 기분 탓인가? 그리고 얘네 소리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조용해진 것 같고요. 얘네 앞에 척 보세요. 자, 멈추는 거. 브레이크 잘 잡았네요. 원래는 웽 이렇게 섰거든요. 근데 웽 이렇게 바로 떼자마자 정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스의 마모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피스 같은 걸 쓰는 전자기기 같은 그런 경우에 토크링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총알 비트 고정하게 하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박다가 빼면은 비트가 피스에 박혀버리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처음으로는
1단계 모두 소리 까랑까랑하다. 이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얘도 되게 특이하다. 일단 웽 하다가 조금만 돌아가려고 하니까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다른 드라이버들, 토크링이 달려있는 다른 드라이버들은 내가 버튼을 뗄 때까지 아니면 누르는 걸 멈출 때까지 우덕덕덕덕덕덕덕덕덕 계속 작동을 하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지금 손을 뗀 게 아니거든요. 누르고 있는데 멈춰버려요. 그냥 작동 자체를 멈춰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배터리 낭비와 피스 마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모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마모를 시킨다는 얘기니까 마모 방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 자, 2단계. 일단 차이가 조금 많이 나네요. 3단계로 바로. 일정하긴 하네. 일정. 도레미 이렇게 일정하긴 하네요. 4단계. 피스 긴 걸로 바꿔야 되나? 자, 4단계 피스 머리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원래 3.6V 드라이버들은 피스 머리까지 박아내는 힘은 없잖아요. 5단계. 오, 피스 머리가 박히기 시작했어요. 6단계. 확실히 웍스가 힘이 좋긴 좋다. 피스 머리를 박아버렸습니다. 여기 없는 거 보이시죠? 자, 7단계. 와, 이 말을 잃었다. 말을 잃었어요. 뚫고 저기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자, 피스 긴 걸로 바꿔볼게요. 다시 3.6V의 무덤이죠. 50mm 피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힘 좋네. 맥스 모드고요. 와, 박아버리네. 50mm 피스 박아버립니다. 힘 좋아요. 어우, 힘 좋습니다. 확실히 웍스는 드라이버류들은 잘 만들어요. 치고 들어가는 거는 문제없이 짱짱하게 들어가는 모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칭찬할 점, 토크 풀리는 게, 야, 이게 예술이네. 한 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게 되면 1단계거든요. 와, 이거 봐. 풀리고 더 이상 돌지 않아요. 토크 값이 얼마나 일정한지도 한번 볼게요. 재밌네. 나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잡고. 꽤 일정하게 박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실험을 왜 진행을 했냐면, 작은 기계 같은 걸 만지시는 분들이 갑자기 토크가 튀어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토크를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면 나무 결에 따라서 피스가 박히는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일정한 토크를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손맛에서는 확실하게 그랬어요. 이래서 구성품에 정밀 드라이버도 같이 넣어줬던 거군요. 왜냐하면 앞쪽 줄은 모두 정밀 드라이버 비트들입니다. 정밀 드라이버용 총알 자석 홀더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정밀 드라이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링 장착. 두 번째, 퀵 릴리즈 척. 세 번째, 안정적인 LED. 네 번째, 작동 후에 빠른 정지. 다섯 번째, 오작동 방지를 위한 전원 오프 기능. 여섯 번째, 배터리 잔량 체크. 일곱 번째, C타입의 충전.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점이랑 같이 말씀드릴 부분인데, 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오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 단점 없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 단점, 호불호가 갈리는 원통형의 생김새. 두 번째, 대용량 배터리인 만큼 조금 나가는, 얼마나 무겁겠냐만 조금 나가는 무게. 장시간 작업 시에는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요. 총평, 금액이 해외 직구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54,000원의 금액으로 출시가 됐는데, 배터리 용량을 따지게 되면 저렴한 금액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8개의 유의미한 장점과 2개의 단점, 꽤 괜찮은 제품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WX242 총 3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유익한 정보와 짧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인스타 링크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웍스는 빨리만 신제품 출시가 조금만 빠릿빠릿하면 정말 괜찮은 회사가 될 것 같은데. 아, 물론 안 괜찮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